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모은 뭐 인쇄나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 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인쇄를 그냥 모을 때가 좀 있거든요. 우선 이거는 한번 여러분, 이거는 제가 책갈피 같은 걸 샀는데 덤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사주셨어요. 유니콘 스티커인데 너무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쓰고 이렇게 보관하는 중에. 여기 제가 인쇄 그런 거는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의 이렇게 네 개로 다이소의 제가 1,000원에 샀고요. 그리고 아, 엉망이 되고있어. 요거는 뭐 어떤 뭐 꾸미는 거에 들어있었어요. 얘랑 얘는 그리고 매그넘 박스에 있었고 이건 제 친구가 줬고요. 이건 이렇게 인도에서 샀는데 이거는 안 쓰는 편이에요. 이 노란색은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네요. 이거 되게 예뻐서 샀고요. 1,500원에 샀어요. 그리고 뭐 이런 오버액션, 제가 오버액션 좋아해가지고 이거 뭐 달란트 신상 때 오버액션 뭐 인스 8 그래서 샀죠. 인스 이거는 연수가 달란트 시장 때 사다 줬고요. 이제는 제가 다른 데서 보여드릴게요. 네, 인스 이렇게 한 5장 인스 같은 거 사면 5장 정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 5장 중 한 장은 여기 안에다 모아놨어요. 오버액션 두 개인데요. 우선 왜 화면이 이렇게 흐리지? 네, 오버액션도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이거 스티커용이랑 어떤 다른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티커용으로 샀죠. 이런 인스도 이제 음식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알파 왕복 스티커도 있고 여기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랜덤 박스.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거 다이소 두 장에 1,000원인가? 샀어요. 네, 오늘은 제가 인쇄가 있는 인쇄랑 떡매 뭐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를
좋은 거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올게요. 그러면 안녕!